야, 식스팬 조립해라. 그러면은, 와. 안녕하세요. 려독입니다. 제가 드디어 목 디스크 시술을 받고 왔습니다. 이제 목이 조금 더 괜찮아질 거예요. 근데 오늘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뭐 머리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.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식스팬 케이스 다들 알고 계시죠? 출시 때부터 제가 가성비가 대박인 제품이라고 엄청나게 빨아적혔던 그런 제품이죠. 이 제품은 3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쿨링팬을 무려 6개나 넣어준 엄청난 제품이죠. 이 케이스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6개의 쿨링팬으로 통풍 효과도 대단하고요. 소음까지 대단해요. 이 정도 가격에 쿨링 성능 좋으면 되지. 소음 조금 있는 게 뭐가 대수냐?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근데 5만 원대 이상의 그런 케이스들의 소음이랑 비교해 보면 소음이 조금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. 근데 여러분,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이 제품의 불량률이에요. 아주 그냥 불량률이 지려버려요. 2만원대 후반의 제품 치고 케이스 철판 두께나 이런 케이스의 마감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해요. 근데 여기 있는 이 전원 케이블, 요 전원 케이블 단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. 뜯어. 이거 빼고 줘봐.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전원 케이블 쪽에 요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케이블을 타고 요 파워 SW라고 써 있는 요 파워 스위치, 이게 메인보드 쪽에 딱 껴지면서 얘를 딱 누르면 메인보드 쪽으로 쇼트가 탁 나가지고 컴퓨터 전원이 켜지는 구조예요.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? 여기 요 꼬다리 두 개, 요 꼬다리 두개 보이시죠? 요 꼬다리 두 개에 이 선이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다른 애들처럼 요런 식으로 꽂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. 요렇게 이렇게 딱 눌러줘야 얘가 쇼트가 딱 나가지고 일로 띵 해가지고 얘가 전원 메인보드에 콕 넣어주는 건데, 얘가 지금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10개 조립하면 한 2개 정도는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고객한테 납품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걸 다시 여기다 그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, 난 내가 했을 때잘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야지,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럼 결국에 이것도 다 뜯어가지고 또 다시 또 재조립을 해서 이거 앞 판때기 갈아가지고 재조립해야 되고 막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. 이게 옆에 애들처럼 실리콘을 좀 싸주든가, 이게 뭐야 이게. 제대로 좀 해주든가, 아니면 뭘 조여주든지 뭘 해야 될거 아니야. 10개 조립하면은 한 2개, 한 하나, 2개는 꼭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이런 불량 때문에 이 식스팬 케이스 전면 베젤을 통으로 분리해가지고 교체해드린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가 직원들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케이스 1위예요. 야, 식스팬 조립해라. 그러면은, 와. 아주 막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.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, 와,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와요. 이게 애들이 10번 조립하면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불량이 나오니까 이걸 또 갈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케이스 한번 조립할 때마다 케이스 두 개씩 까가지고 조립하니까 너무 좋대요. 막 케이스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고 합니다. 일을 두 번씩 하니까요. 아주 그냥 복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케이스야. 반복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죠. 컴퓨터 조립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식스팬 여러 개 사가지고 조립을 해보세요. 그럼 앞에 전면 베젤 바꾸는 건 누구보다 빠르게 할수 있을 거예요. 무조건 달려갈 거야. 좀 전에 제가 가격 대비 철판 두께나 이 마감 처리 등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. 아, 이것도 하나 더 칭찬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이 스탠드오프 나사, 요런 스탠드오프 나사들을 여기다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메인보드를 우리가 올릴 거 아니에요. 이 스탠드오프 나사를 여기다 고정을 한 다음에 메인보드를 올리고, 그 다음에 메인보드랑 이 스탠드오프 나사를 연결해주는 그 나사를 위에다 박아가지고 메인보드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스탠드오프 나사를 여기다가 막 박잖아요. 이 메인보드 규격에 맞게 박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딱 돌아갔다 싶을 때 이제 약간 나사 같은 걸 돌려보면 뻑뻑해지면서 안 돌아가잖아요. 그안 돌아가는 느낌이, 아, 이제 고정이 됐구나 하고 다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, 얘는 뻑뻑해지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이 한계치라 그래야 되나? 이걸 넘어가가지고 뻑뻑해지려고 하다가 삐끗하면 그냥 돌아가서 계속 헛도는 거죠. 이 나사 홀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헐거워져가지고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. 이 바깥에 있는 철판은 굉장히 견고하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철판이 얇은지 요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, 이렇게 누르면 팍팍 들어가고 이 철판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오히려 너무 두꺼워서 안 박히는 걸 수도 있겠어요. 이 케이스 너무 좋지 않나요? 28,000원대에 판매 중인 제품인데 이 정도면 혜자지. 바라는 거 졸라 많네라고 하겠지만, 맞아요.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조금만 더 우리한테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. 삿대질 한번 하겠습니다.
듣고 있나 앰코? 공장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. 이왕 좋게 만들 거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좋게도 만들 수 있잖아. 우린 할 수 있잖아. 너라면 할 수 있을 거. 안 된 말고. 오늘 까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깔만한 소재가 또 있을 때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